저희가 저기 앞에 있을 때 만약 뭐 조단 이상의 뭐 복권이 당첨됐을 때 누군가를 만났거나 어떤 안녕하세요. 저희는 2PM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서 기쁘거나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술이다. 어우, 우영이 너무 바를 거 있지. 더 바꿀 수 있냐? 나한테 해가지고. 말만 해도 되라. 네. 너 추억으로 남은 길 왜? 기마시. 네. 2PM의 원포인트 한글. 아, 1년 동안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한 명을 보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PM입니다. 예를 들면 맛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때는 아지와라는 표현을 나한테 해가지고. 난 정말 어렵다. 근데 스키 드라마 속으로 제가 된 기분. 스키 드라마 속으로.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같이 발음해 볼까요? 네.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원포인트 한글이었습니다. 아, 2PM의 원포인트 한글. 그럼 오늘 배운 발음을 같이 뭐야? 표현을 발음을 같이 말해 보여요. 표현. 자, 스마트. 칸코 키마시. 네. 정말 관광 왔어요. 입어보고 사이즈가 어떤지 직원에게 말만 해도 되라고. 되게 말할 줄 알았어. 직원까지.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의 표현은 저희들도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나. 야, 잠깐 너무 사용하세요? 사용. 내가 고발음이 잘 안 돼. 자, 갈게요.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나. 야, 내가 널 가르쳤다. 내 고발음이 잘 안 된다니까요.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의 표현은 저희들도 아주 저기요. 스미마셍.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발음해 볼 테니까 같이 다시 볼게요. 가와이. 그럼 오늘 스킷 드라마 속에 제가 된 기분으로 막 대사를 말해 보세요. 마대사. 그럼요. 여행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추억으로 남는 길 왜? 남길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다시 한번 있지 않아? 뭐한 거야? 내가 없으면 안 해. 뭐 해야 되는데? 없으면 안 해. 가백기. 정리됐어. 반갑습니다 앞에 오아이시떼라는 뜻의 만나서를 붙여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만 하는 것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이죠. 반갑습니다 앞에 오아이시떼라는 뜻의 만나서를 붙여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야, 그 뒤에가 있는지 몰랐다. 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만 하는 것보다 반갑습니다 앞에 오아이시떼라는 뜻의 만나서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오아이시떼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태입니다. 자, 오늘도 원포인트 한글 재밌게 배워요. 다시 할게요.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봐요. 수고하세요.
고장 났어요 라는 말은 좋네요. 아 다시 할게요. 좋아요? 고장 났어요 나 고장났어요.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요 라는 말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호텔 프린트. 스키 드라마 속에 제가 된 기분으로.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여러분, 실용 알았어, 알았어, 할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2PM입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2PM의 원포인트 한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2PM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PM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머리가 아파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 안녕하세요. 하지마. 아니 이번에 코로 숨쉬려고 했는데. 반대로 재미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있어요를 없어요로 바꿔서 재미 없어요. 재미 없어요.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나서 오모시로 까타데스라고 하고 싶을 때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반대로 재미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있어요를 없어요로 바꿔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나서 오모시로 까타데스라고 하고 싶을 때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이분 좀 감정이 이거 보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어판 지도가 필요할 때는 지도를 손에 들고 일본어 있어요? 지도를 들어야지. 지도를 들어야지. 얼굴에 이렇게 돼야지. 안 나왔어. 좀 더 높게 들어. 지도를 손에 들고 하는데 진짜 손에만 들었어. 진짜 난 아니 그냥 난 이제 여기 네 거울을 봐. 거울에 저 모니터 봐. 일본어 있어요? 어 그렇게 해요. 오 멋있어. 지도 모델 있어요? 어 지도 모델. 지도 모델. 지도 모델. 가학고역 같다요. 지모 모델. 지도 모델. 지모. 자 다시 할게요. 지모지. 일본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고 계세요? 식시다한나. 식시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1년 동안 함께한 한글 원포인트 원포인트 한글이지. 여러분도 이 표현을 사용 사용해서 여러분도 이 표현을 사용해서 현명하게 인기 상품을 구입하세요. 그럼 또 만나요. 2PM의 한 포인트 한글이었습니다. 아니 한국말로 해야지.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여러분 예약하고 싶은 대여를 잘 사용해서 다시 할게요. 바로 하면 돼. 아무 얘기하지 말고 바로 하면 된다. 에? 그럼요. 네가 더 부끄러워. 네 죄송해요. 네, 잘 활용해서. 여러분 예약하고 싶은 대여를 잘 활용해서 알찬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원포인트
상급 원. 빨리. 어, 그대로 시작하자. 자, 자. 한국말로. 한국말로 말을 걸어와서 정말 난처한 때는. 난처할 때는지.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저기 에어컨 고장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도 안 쉬워. 손님. 신촌 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부시지 말라고. 내 부분이 아닌데. 네가 쳤잖아. 그래? 저기요. 지하철역 어디예요? 어,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네. 어, 첫 번째 신호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어지세요. 네. 어, 조금 가다 보면 우체통이 나오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서. 지하철역 어디예요? 아, 지하철역이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첫 번째 신호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어지세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우체통이 나오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아, 거기예요? 여기 동 지하철역 어디예요? 아, 지하철역이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첫 번째 신호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어지세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우체통이 나오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지하철. 스마세. 손들지 스마세. 예, 지금 긴장돼가지고. 아이, 지하철역 어디예요? 아, 지하철역이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첫 번째 신호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꺾어지세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우체통이 나오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가다가 그렇죠. 가다가 까도. 띵동.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모자가 필요해요. 아. 어서 오세요. 하이, 모자가 필요한데. 아주 아주 대잔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 다완. 아니네, 항아리네. 그걸 까먹어, 진짜. 이게 아니. 딱 봐도 항아리잖아. 딱 봐도 항아리잖아. 맛있어요. 미안해요. 거기까지 좋아. 좋아. 거기 사면 돼. 진짜 내가 말했잖아. 마이크 떨어질 것 같다고. 점프 너무 했어. 네가 점프 크게 하길래. 점프 크게. 언제 언제 하자? 너 점프 크게 하자. 언제? 자, 스타디 여러분. 점프 좋아하세요. 네.
월요일 밤 10시 텔레비전으로 한글강좌에서 만나요.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할까? 그냥 올까요? 이상하잖아. 내가 틀렸어. 자, 이구나. 텔레비전에서 한글로 슬러러 재밌을러러 월요일 밤 10시 텔레비전으로 한글강좌에서 만나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만나요만 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